데이터베이스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 세 가지 주제를 크게 다루게 될 텐데 첫째는 SQL입니다. SQL은 w3schools.com의 SQL 파트 여기죠. 여기를 주된 교재로 해서 간략하게 문법을 살펴볼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공부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가? 필요합니다. 왜냐하니까 AI라고 하는 것 역시도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이죠. 따라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알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SQL을 W3School에서 공부하고 두 번째는 MongoDB를 공부하게 될 텐데 MongoDB는 여러분이 구글에서 구글에서 MongoDB Book PDF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경우, 제 경우는 첫 번째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칼 세긴이선 리틀 몽고DB 북이라고 있습니다.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아주 짧은 책이니까 이 책입니다. 바로 이게 클릭하면 웹에 다 공개된 자료니까 책을 뭐 구매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책이고 짧은 책이죠. 66페이지 분량으로 아주 짧은 책이니까 이걸 같이 한번 쭉 정리를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교재가 또 있습니다. MongoDB는 이번엔 조금 긴 책인데 이 책은 MongoDB The Definitive Guide라고 해서 세컨드 에디션이 웹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. The Definitive Guide Mongo Second Edition. 요것을 마찬가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걸 교재로 해서 이건 좀 두꺼운 책입니다. 432페이지 분량인데 같이 쭉 요점만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SQL을 공부하고 난 SQL 중에서 MongoDB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공부를 할 겁니다. 데이터베이스를 좀 여러 개 다루는데 왜냐니까 데이터베이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하는데 거의 필수적인 도구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또 다루는 것이 레디스라고 하는 겁니다. 레디스 북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칼 세긴이 적은 리들 레디스 북 아주 짧은 책입니다. 3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이 책이 아니네요. 이 책입니다. The Little Ladies Book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을 같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물론 이제 레디스를 설치하고 저기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다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교재로 Redis in Action이라고 있습니다. 이건 역시도 여기 있죠. 구글 검색하면 Redis in Action이라고 나오죠.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. 웹에 공개되어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은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데 이 책이 아쉽게도 전문이 다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. 그렇지만은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같이 쭉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. 그러니까 SQL과 MongoDB 그리고 Redis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AI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뭘 하든 간에 데이터베이스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동되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걸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예상되는 에피소드 수는 250개입니다.